혈관 한 번만. 아, 괜찮아요.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지막까지 외롭고 아픈 삶을 살아온 녀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. 그리고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이라고. 이 따뜻한 손길이 녀석의 아픈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미안하죠. 다 오늘 이제 이런 상처가 없이 다시 좋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. 좋은 친구로, 또 가족으로, 사람을 위해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한 생명. 그렇게 녀석은 이름도 없이 번호만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녀석의 빈 자리는 내일 또 다른 유기견이 채우게 될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품을 떠나 험한 길 위를 떠돌다 또 다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개들. 여전히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하는 이들의 이름은 언더독입니다. 생과 사의 갈림길. 심장 그렇게 지쳤는데. 그 속에 놓인 유기견의 운명.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삶,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첫걸음, 버려진 개들의 이야기, 더 언더독. 좀 살아보자. 그 가슴 따뜻한 두 번째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보는 내내 많이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는데 참. 네, 참 아무것도 모르고. 그렇죠. 뭐 여기까지 와서 치료받았던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고 또 20일밖에 고작 못 살다가 그 흰 박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현실이 진짜 너무 아프네요. 그렇습니다. 마지막까지 이제 미안하다,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남아있는 친구들 역시 입양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.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뭐 하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. 작은 힘이나마 저희 동물농장이 좀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눈물 뚝! 예. 다음 주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추석날 아침에 또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프로그램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모모 닭강정, 동물 피부 치료 샴푸 멜라세덤, 세탁이 되는 블라인드 윈플러스,
피아노 방문 교육 피아노 스타